데모데이가 있기까지 같이 열심히 달려오신 초기 스타트업들이 좀 필요한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초기 자본이라든지 그 컨텐츠를 처음에 기획하면서 필요한 멘토링이라든지 부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. 네, 기존의 어떤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컨텐츠를 만들 수 있게 예산만 지원해 주는 형태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예산도 줌과 동시에 외적인 어떤 멘토링 시스템과 그 엑셀레이팅 그 멘토 선생님들이 그 콘텐츠를 만드는 것을 넘어서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나 그 향후 수익 모델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해주시고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.